무슨 일입니까? 몸도 안 좋으시면서? 아, 이제 좀 살만합니다. 저, 할 말이 있어서요, 사부. 아, 무슨 말인데 낮에 치킨집을. 아, 정말 대단하십니다, 사부. 무슨... 아무래도 민호한테 동생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아, 뭐 저희 대신에 뭐 태몽 껐습니까? 아, 그게 아니라 방금 엄마한테 들었어요. 주과장 임신했다고. 아이, 뭐 사부야 둘째 원하셨지만 주과장은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네요. 아, 뭐 요즘 애 둘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? 잠깐만요. 저기 소식 들으셨어요? 무슨? 제가요. 둘째가 생겼습니다. 예, 유리 어머니 소식 못 들으셨죠? 예, 민호 동생이 생겼다는 소식. 그래요? 그래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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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야, 이 저출산 기대 애국하는 중에 만세. 화이팅이야, 화이팅. 아, 저 저기 여기 테이블마다 맥주 한 잔씩 주세요. 제가 쏠게요, 쏠게. 야. 아, 그렇게 좋으세요, 사부? 그럼요. 야, 이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네. 아, 저, 딸일까, 아들일까? 아, 저 이번에 꼭 딸이었으면 좋겠는데. 예? 아, 이거 방글이 보니까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. 자, 아무튼 간에, 자, 방글이가 입었던 옷 그 어디 주지 마시고 꼭 킵했다가 저한테 넘기십시오, 형님. 에휴, 너무 앞서가신다. 방글이 옷 입으려면 8년이나 남았습니다. 야, 이제 저는 뭐, 우리 민호 엄마 떠받드는 일만 남았네요, 예? 아무튼 정말 축하드립니다, 쌉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, 정말 능력자야.